10개월 만에 두 번째 앨범으로 찾아뵙게 된 것 같은데, 처음에 이 캔디의 안무를 배우고 캔디의 노래를 부를 때 너무 어려웠어요. 이게 한 번 더 실력이 느는 계기가 되겠다 마음을 먹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맞춰지는 게 보이더라고요.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.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더 스테이지 2차. 36도래요. 오늘 추워요. 여러분, 오늘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. 녹화하는 날 아침부터 비가 진짜 많이 왔는데, 네, 대기실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리고 그 미소 좀 카피해주세요. 예. 어? 밝은. 뮤비에 이거할 때 우리 다 엄청 웃겼더라고. 진짜 거의 누가 전에 찍을 때 웃긴 말 했어. 다 막 난리 났어. 막 극장 계속 하고 있어, 이거 하는데. 이거 할 때 난리 났어. 막, 와! 막 이러고. 조금만 더, 한 두 가루만 더? 하나? 반대로, 예. 오케이. 여기서 시작해서, 우리 이쪽 왔을 때 자리도 미리 한번 잡아볼까요? 안녕하세요, 백현입니다. 네, 더 스테이지의 두 가지 착장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캔디라는 노래가 저 백현이의 다채로운 매력을 다양한 맛에 비유를 한 곡이잖아요. 그래서 스타일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. 일단 제 매력이 너무 워낙 여러 가지다 보니까 좀 대비되는 그 두 가지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색깔로 좀 표현해 봤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착장은요, 파란색으로 이제 포인트를 줬는데요. 티저 사진 보면은 이제 물결을 가미한 그런 티저 사진이 있었어요. 그거를 좀 이제 바지에 좀 녹여봤고요. 첫 번째 착장이 두 번째 착장보다 조금 얌전한, 뭔가 좀 차려입은 듯한 느낌이에요. 구두 보시면 아시죠? 네, 여러분 느낌 아시죠? 그리고 두 번째는요, 후드티와 흰색 팬츠. 아무래도 이 후드티는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즐겨 입고 좋아하는 그런 이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칫 조금 이제 너무 편안해 보일 수도 있어서 페이즐리 패턴으로 좀 포인트를 줘봤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댄서분들께서 정말 함께 해주시는데 항상 무대를 보면은 검은색이나 흰색이나 너무 단조로운 색깔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이번 캔디의 노래는 칠한 느낌이고 좀 잘 즐기는 분위기여가지고 이렇게 댄서분들의 의상도 굉장히 화려하게 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정말 쉽죠? 뭔가 솔로 앨범을 할 때마다, 뭔가 솔로로 활동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멤버들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아요. 뭐 그러면서 이제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어서 빨리 솔로 앨범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솔로 때보다 엑소 할 때의 백현이의 모습이 좀 더 강한 백현이의 모습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최근에도 또 옵세션이라는 곡을 냈었는데 그 강하고 좀 다크한 느낌의 백현이의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, 저번에 시티라이츠 앨범도 그렇고 이번 앨범에도 너무 강하지 않지만 뭔가 목소리라던가 저만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앨범들인 것 같아서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. 딜라이트 앨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전적 의미로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. 엑소 안에서 초능력이 빛이었잖아요.
거기서 이제 라이트를 계속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 이게 디벨롭 하다 보니까 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세요,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행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그러면서 뭔가 그 행복의 원천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좀 기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딜라이트라는 앨범 명을 쓰게 됐고요. 그 안에 트랙들은 총 타이틀곡 포함 7곡인데 그 분위기에 맞게 톤이 좀 변화하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곡에 맞게 이거 백현이 부른 거 맞아? 라고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톤의 변화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좀 다채로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백현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은 유머스럽고 익살스러운 느낌이 좀 더 강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캔디라는 노래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약간 뭐 섹시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약간 좀 익살스러운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약간 사랑스러운 가사라던가 아니면 제 표정, 제스처 그리고 단체로 이제 댄서분들과 함께 합을 맞추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케미? 좀 여러 가지 매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요즘 사실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미국의 트렌디한 뭔가 힙합 그 동작에서 영감을 받은 댄스인데요. 좀 자유분방하고 뭔가 나 지금 너무 즐기고 있어, 이 노래에 흠뻑 빠져 있어 라는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안무 동작인 것 같아요. 안무 포인트는 Got me feeling like pop rock, strawberry, bubblegum, 주머니스 향기 넘치면 이 부분이 그냥 느낌으로만 추는 춤이어서 이 안무를 조금이라도 익히셨다면 그냥 어떤 노래가 나와도 이거 추시면 굉장히 인싸가 될 거예요 아마. 굉장히 트렌디한 춤입니다.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색감이랑 그리고 댄서분들의 의상. 캔디라는 노래가 이제 한 크루, 친구들끼리 모여서 분위기에 맞춰서 이 노래를 틀고 공원 뭐 이런 데서 다 같이 그냥 춤추면서 노는 느낌이 좀 강했기 때문에 댄서분들과 제 의상이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일 먼저 냈었고요. 캔디라는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처음 딱 든 생각은 색깔이 확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색깔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뮤직비디오 색감이 조금 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. 뭐 번지라는 곡은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노래이기도 하고 다른 악기가 아닌 내 보컬의 리듬 그리고 박자, 톤이 합쳐졌을 때 가장 시너지를 바라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도전해보고 싶었던 곡이었어서 녹음을 해보니까 좀 만족스럽게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. 이번 앨범은 큐브다. 일단 큐브도 면마다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. 색깔을 돌려가면서 처음에 이 캔디의 안무를 배우고 캔디의 노래를 부를 때 너무 어려웠어요, 저한테는.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한 번 더 실력이 느는 계기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맞춰지는 게 보이더라고요. 지금 여러분 앞에서 공개됐을 때는 이미 제가 다 맞춰진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좀 뿌듯한 마음이고 뭔가 큐브를 다 맞추고 나면은 다 이렇게 둘러보게 되잖아요. 뭐 하나는 빠진 게 없었나. 이 앨범이 나오기 직전까지도 뭔가 계속 체크하고 계속 체크했던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큐브라는 그 수식어를 붙여주고 싶네요. 사실 뭐 항상 똑같았어요. 뭐 팬분들이나 사람 대중분들께서 제 노래를 듣고 제 목소리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앨범을 통해서 뭐 댄서분들 너무 감사하신 분이고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사실. 근데 그런 분들을 데리고 같은 의상 같은 색깔의 옷 뭔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. 뭔가 의상도 좀 화려하게 입고 그래야지 가수가 더 빛난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. 여러분들께서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사실 락 발라드를 좀 도전해보고 싶어요. 2000년대 초, 2000년대 초나 1990년도 뭐 그때의 그런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자극되는 무언가가 있어요. 감히 이제 선배님들과 견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락발라드를 한번 도전해서 그때의 감성을 좀 다시 맛보고 싶습니다.
제 솔로를 또 이제 기다려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너무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앨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, 여러분. 또 새로운 모습으로 뭔가 무대에 서는 느낌이라서 여러분들도 좀 새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많은 영상과 콘텐츠들로 여러분들 찾아갈 테니까 직접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백현의 무대를 보시고 제 노래를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의 두 번째 솔로 앨범 이름은요, 딜라이트입니다. 첫 번째 앨범 시티라이츠가 작년 한 7월쯤이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10개월 만에 두 번째 앨범으로 찾아뵙게 된 것 같은데 거의 1년 만인 것 같습니다. 이번 앨범은 전보다 조금 더 힘을 빼서 몽환적이면서도 더 단단해진 저만의 색깔이 담긴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총 7곡의 다양한 스타일의 R&B 곡들을 준비했는데요. 조금 답답해 나와는 맞출게 가볍게 널 스치는 바람이 좋아 보여 난 이해가 안 돼 마음으로는 난 더 이상 붙잡지 않으려 해 나만 보던 눈 사랑을 모를 땐 이 맘도 모른 채 Girl I'm your candy 기가 막힌 chemistry 음악을 통해서 제가 담고 싶었던 얘기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퍼포먼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. 뭔가 엑소와 UN빌리지 그 사이 어딘가에 또 저만이 표현할 수 있는 백현스러운 느낌이랄까요? 지난 솔로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.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음악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또 빛이 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행복하세요.
네 손은 다가와 있어. 그치 오늘 느껴 살짝 녹을 정도만. Girl I'm your candy. Don't you let me down. 난 너 아닌 다른 선택이란 없잖아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더 스테이지 잘 보고 있죠? 제가 잘 했겠죠. 저는 지금 더 스테이지를 준비하러 지금 더 스테이지 한 3일 전인 연습실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. 네, 지금 거의 새벽 1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오랜만에 솔로 컴백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도 되고 또 많이 설레는 것 같아요. 우리 엑소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모습으로 오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 스테이지 화이팅! 엑소 사랑한다.